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친환경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은데요.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친환경 섹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저희가 금리를 사실 올린다라는 거는 뭐 상황이 좋아져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도 90달러 넘어서면서 100달러 전망치는 뭐 가뿐하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뭐 최고로 이제 바라보는 데까지는 120달러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바운더리 자체가 100달러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친환경 섹터 자체가 다시 관심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선에 얼마 전에 이제 뭐 후보 TV 토론을 했었죠. 네. 근데 이때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리백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 원전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 자체가 못해도 아마 한 세 차례 정도는 더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때마다 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친환경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주가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 50%가 뭐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살짝 반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면 연중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하면 거의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뭐 이제 대선 이슈 플러스 그다음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부각될 거고요. 앞에서도 이제 원전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이미 친환경에 원전을 넣었고요. 네. 유럽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확실시가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뭐 탈원전 자체를 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된 기업체들이 굉장히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수주할 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니네 정책은 이러한데 탈원전인데 우리한테 이걸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바뀌더라도 아니면 유지가 되더라도 이 탈원전에 대한 건 조금 스탠스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관련 업체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흐름이 그래도 좋게 바뀌지 않을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글로벌 에너지 대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원전이 또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주들이 지금 몇 가지 있는데 좀 짚어볼까요? 네, 관련 주들은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OCI나 네. 하나 솔루션이 있고요. 근데 이제 거의 한 4, 50% 정도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풍력은 대표적으로는 CS윈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미국이랑 포르투갈에 뭐 이제 공장을 대부분 이제 설립을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생산 능력 자체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네. 탄소 배출권 자체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미국에서 원전을 친환경에 넣었다라고는 했지만 탄소 저감 장치도 친환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감 장치에 대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뭐 직접적인 수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요즘 또 이제 뭐 뉴스 나오는 걸 보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그렇고 ETF에 대한 또 네. 관심이 높던데요. 우리 네.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탄소 배출권 ETF가 사실은 저는 요즘에 사실 재작년까지는 개인 투자가들이 재미를 좀 봤거든요. 네. 산은 족족 올랐기 때문에 네, 네, 네. 내가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산은 족족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네. 때는 사실은 저희가 그 앞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수 편입에 대한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고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 같은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로 등락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네. 하면 차라리 ETF는 그거를 평균 수익률로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차라리 20%, 30% 상한가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5에서 1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조금 유망한 섹터들을 가지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주가도 여쭤봤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친환경 섹터 안에서 몇 가지 종목을 나눠봤는데 그래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 좀 정리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CS윈드 자체가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뭐 태양광, 풍력 모두 뭐 친환경 관련 주들이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저는 이제 CS윈드가 사실 올해 연간 매출액이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 대비하면 43% 정도 올라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도 한 1,4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 대비하면 거의 50% 가까운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랑 포르투갈의 사실은 법인에서 생산하는 능력 자체 캐파를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BBB,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가 자꾸 걸림돌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주가를 살리고 이제 미국 증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증시를 살리고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친환경 테마들이 또 그때 날개를 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차라리 지금 조금 과대 낙폭을 한 시점에 저가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에 이제 목표가가 사실은 기존에 상당히 높았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한 번에 가기는 저는 무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는 한 6만 5천원 선으로 제시를 하고요. 네. 대신에 손절가는 현재 시기는 사실 바닥이 어디냐를 판가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 한 4만 6천원 정도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렸어요. 작년 이맘때 우리 고점 대비 CS윈드 굉장히 저점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